그만 가볼게요. 좀 더 이따 가셔도 된다니까요. 저녁 장사 준비 안 해? 밥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수다도 실컷 떨었는데 뭘 더 있으라는 거야? 생각 없이 왔는데 당신한테 괜히 패만 된 것 같네요. 맞다. 경복 아줌마는 왜 밥 먹으러 안 오시지? 꽃 배달 다 아직 못 하셨나? 저기 차는 어디다가 세웠나? 저쪽에 세웠어요. 가볼게요. 집에서 보자. 저기 아빠, 나 차 타는 데까지 다녀와도 되죠? 그래, 다녀와. 너는 다 큰 애가 왜 이렇게 손 잡는 걸 좋아하니? 뭐 어때요? 엄마랑 딸인데. 날씨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. 매일 가게에만 있어서 잘 몰랐어요. 지난번엔 죄송했어요. 순정이가 엄마 엄마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. 진심이에요. 사실 엄마라고 좋아해주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이 생각해서 그냥 못 이기는 척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잘하셨어요. 하지만 경복 씨에게 폐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. 그게 왜 폐가 되나요? 순정이랑 현묵 씨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어요. 너무 오랜 세월 정이 들어서요. 이런 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. 나처럼 살면서 단 한 사람에게조차 덕이 되지 못하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만 주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 본 적 있나요?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의미 없어요. 더 이상 남겨진 삶에 이유가 없다고 해도 더 이상 기다릴 것도 기다려주는 것도 없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말로 사랑 아닐까요? 아직도 강 사장님에게는 순정이와 현묵 씨가 남겨져 있잖아요. 순정아, 잠깐만. 이게 뭐야? 왜 요즘 식사하러 안 오세요? 자. 어머, 너무 이쁘다. 드셔보세요. 그래, 잘 먹을게. 이게 웬 영광이야? 하트까지 입고. 사랑하니까 하트 빡 박아드려야지.
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제가 너무 철없이 군 것 같아서요. 엄마가 갑자기 가게에 찾아와서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. 예전에 밝은 모습 되찾은 거 보니까 아줌마도 보기 좋아. 그래도 나만 행복해질 순 없잖아요. 아줌마고 우리가 있지. 그런 의리는 사양할 테니까 마음껏 행복해지시게. 아줌마. 내가 볼 때 강 사장과 현묵 씨는 아직 정이 있어. 야,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게 할 순 없잖아. 지금 강 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너랑 아빠가 필요한 것 같더라. 그럼 아줌마는요? 경복 씨 만났다. 들었어요. 세상에, 어쩌면 그렇게 단정하고 선량한 사람이 있니? 그러니까요. 이 다음에 너도 나이 먹으면 그 여자처럼 됐으면 좋겠다. 나처럼 되면 큰일 난다. 그럼요. 뭐? 살다 보면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긴 있더라.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주변 사람에게 휴식이 되지. 그래도 너희 아빠가 여자 복은 있어. 첫 결혼도 그렇고. 우리 아빠가 좀 멋있잖아요. 하긴 그래. 솔직히 양광보다 낫지 않니? 야, 엄마.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섭섭하시지. 그래도 난 너희 친아버지가 더 좋다. 없어지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 것 같아. 보고 싶으세요? 보고 싶긴 뭘. 낮에 혼자 집에 있다가 생각이 나면 침대로 가서 웅크리고 누워서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다. 그렇게 좀 있으면 괜찮아져. 쫓아서 죽는다는 말도 이해가 되더라. 많이 보고 싶구나. 무슨 염치를 보고 싶어 하겠니?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. 하루 종일 빈집에 앉아서 돌아가신 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? 지금 강 사장한테는 그 어느 때보다 너랑 현묵 씨가 필요한 것 같더라. 낮에 꽃집에 들렀는데 경복 아줌마가 아빠는 아직 엄마에게 정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물론 있겠지. 그 사람도 긴 세월이었을 테니까. 너를 키우면서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었겠니? 나에 대한 정이 남아있는 줄 알면서도 너를 그 사람에게 떠맡겼던 건 지금 생각해보면 무지무자비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. 그렇게 버렸으면 완전히 잊어버리게나 해줬어야 되는 건데. 하지만 경복이란 사람도 너희 아버지 옆에서 벌써 몇 년 세월이니 바라보며 걱정해주며 그 긴 세월을 곁에 있어준 사람인데.